원래님, 저는 새벽에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꼭 새벽에 달려야 되나요? 새벽에 달리는 거는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 달리기와 저녁 달리기의 효과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주로 새벽 달리기를 해왔어요. 그 10년 동안 이 새벽 달리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잖아요. 자, 일단 걱정되시는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째, 새벽에는 이 공기의 질이 더 안 좋지 않냐. 또 하나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새벽 운동 자체가 몸에 독이 된다. 먼저 새벽 공기의 질에 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미세먼지나 오염물질들이 밤 시간 동안에 바닥에 쫙 깔린다. 그러니 새벽에 달리는 동안 이 바닥 주변에 안 좋은 오염물질이 꽤 많이 깔려 있는데 거기를 거친 호흡으로 헉헉 대면서 달리면 당연히 몸에 안 좋겠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차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안 좋은 오염물질들이 이 낮은 공기층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조금 꺼림직하죠, 그죠?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과 새벽 사이에는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이제 아래쪽에 쫙 깔리면서 오염물질들을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장의 굴뚝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햇빛이 비치면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 흐름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니까 연기가 요 패턴으로 요렇게 요렇게 날아가는데 이 아침 시간에는 연기가 요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미세먼지 대기오염 얼마나 심해요. 그게 새벽 시간에는 깔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반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중요한 전제가 빠졌어요. 바로 바람 한 점 없고 아주 맑은 날이라는 전제인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면 오염물질이 바닥에만 깔려 있진 않겠죠. 바람 타고 뭐 하늘로 쫙쫙 날아가겠죠.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한 달간 이 하루 중 미세먼지 농도가 언제 가장 심한지를 측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달 평균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미세먼지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한 달간이 아니라 1년, 뭐 몇십 년 이렇게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지형, 계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수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잠시 후에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활성산소.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냐, 나쁘다던데.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서 쓰레기가 배출되죠. 그런 것처럼 산소 역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쓰고 났을 때 이제 찌꺼기,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쓰레기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 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새벽에 과한 운동은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진짜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받고 고개가 뭐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주장들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는 운동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쓰레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먹는가, 우리 몸에 정크푸드들, 또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 흡연, 음주, 이렇게 우리 몸에 뭘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먹는가, 과식을 하면 할수록 쓰레기 배출이 많아질 거고요. 특히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운동하고 연관이 있지 않아요? 일단 제가 달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제 영상들을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예요. 달리기를 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기분을 좋게 하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줄면 활성산소
줄겠죠. 담배, 술. 저도 달리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확실히 끊게 됐어요. 10년 넘게 담배를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술. 술은 못 끊었습니다. 뭐 하나는 해야지. 작년에 기록 낸다고 한 2주간 술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더라고. 그래서 아, 술을 너무 오래 끊으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해피러너 올레. 그리고 이 새벽에 이 과한, 지나치게 과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한다. 여기서 저는 이 지나친 과한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는 10분만 달려도 이게 지나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2시간, 3시간을 달려도 뭐 적당한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정해줄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 능력치가 다르니까. 저의 기준은 1시간 정도, 10km 이 정도 달려주는 게 저한테는 적당한 운동이라고 느껴져요. 그럼에도 저는 과한 운동들을 중간중간 섞어줘요. 왜냐하면 또 이 몸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즐기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새벽 달리기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몸 안에 있던 비타민 등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벽 운동을 하면서 발생한 활성산소가 우리 혈관을 돌면서 우리 몸을 더 안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녁 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한 시간 뛰는 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는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망치는 운동 같다. 반면에 새벽에 달리면 몸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아, 내 몸은 새벽에 활동을 하는 것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 아닐까. 뭐 그런 걸 아침형 인간이라고도 하잖아요. 뭐든 새벽에 가장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신체적인 활동도 원활하고. 그런데 애초에 저녁형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전 시간에는 신체 리듬도 엉망이고 뭔가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억지로 막 일어나서 새벽 달리기를 한다? 그 또한 몸을 망치는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모닝 루틴, 새벽형 인간 뭐 이런 트렌드가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황사, 비 오는 날, 새벽 달리기, 저녁 달리기, 일정 부분 우리 몸을 망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라고 논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달린다. 새벽을 달린다. 미세먼지가 많을 수 있고 활성산소가 쌓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를 따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느니 일정 부분 잃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는 달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10년간 꾸준히 달려보니 적어도 저는 성장하고 있다. 피부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자, 여러분도 새벽에 달려야 되냐 저녁에 달려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 여러분의 신체 리듬에 맞는 그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달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이틀 후 6월 6일 라이브 방송 지니 코치님 나오십니다. 온 러닝화 6켤레 쏠 거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봬요. 맛봐.